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콤입니다. 34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after you have read. 그래서 read가 아니라 과거 완료의 read로 읽겠습니다. 자, 네가 읽어온 후에 자, form, she. 자, 시인데 자, then you really like. 너가 정말로 좋아하는 시를 읽어온 후에 자, 끊어주시고 you may find 동사 원형. 넌 아마도 발견할 것이다. 대접속사고요. 자, after many reading 끊어주시고 자, 많은 읽은 후에 자, 너는 have memorized. 그럼 현재 완료 계속 중 요법이네요. 너가 memorize 기억해왔다고 혹은 almost memorized 거의 기억했다고 all of it 모든 이시 말하는 것은 아까 폼이겠죠 시를 자 after you have memorized the form 까지도 끊고 그래서 너가 시를 읽어온 후에 너는 can say 동사 원형 조동사 말할 수 있어 자, with confidence와 함께 자부심과 함께 then 너가 알고 있다고 시를 혹은 childlike 아이와 같이 우리는 말할 거야.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 시를 by heart. 그러면 마음으로죠. 진정으로. 마음에 의해서. 자, that is an interesting little phrase. 그것은 흥미로운 작은 구문. 작은 구문이다. 구문이다. 그래서 구문이란 말은 I know it by heart라는 표현이 좀 흥미롭네 이런 거예요. 자, it은 이러한 표현이요. 자, 이러한 phrase는 자, not only implies 단수. 자, imply 암시 자 암시할 뿐만 아니라 대접속사인데요 자 우리가 can recite 할 수 있다고 recite 암송 할 수 있다고 그 시를 자 without the 전시사 뒤에 ing 썼죠 자 looking at the printed 과거분사예요 그럼 출력되어진 word 단어를 보지 않고 우리가 시를 암송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또 밑에 보겠습니다 자, but also에서 also 상략구조죠. 자, 또한 그 뜻이요. 자, 또한, 자, that, 자, 접속사, 됐었고요. 똑같이. 우리가 have also internalized 해왔다고. 자, 현재 완료죠. 또한 또 계속적 요법이요. 삽입절, also 들어갔고요. 우리가 내면화 시켜왔다고. 저 시의 감정적인 컨텐츠, 내용. 아, 내용이죠. 내용물을. 내면화 시켜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시는 has become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형법을 굉장히 많이 쓴다. 그래서 결과형법이요. 해석상 결국 되었다. 우리의 것이. 자, when 우리가 시작할 때 to study the musical setting of the song that we sing까지 끊고 자, 우리가 시작하는데 공부하는 것을 음악적인 세팅 환경 저 환경을 of the song 노래인데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 노래 이것을 공부할 때 그 단어들은 자 already 이미 자 되어지는데 우리의 spirit 영혼 영혼의 부분이 되어진다 그래서 영혼과 우리의 두 개를 연결해서 우리가 암기함으로써 내면의 영혼이 된다는 게 내부화에 된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자 when we 우리가 memorize 기억할 때 시를 그 단어는 undergo 겪다 자 겪게 되는데 그래서 뭐 experience 뜻이요. 경험. 그래서 experience 요 정도의 뜻입니다. 자 이거는 겪게 되는데 내부적인 개인적인 겪다가 이거 맞네요. 변화를 겪게 돼. 전화를 겪으면 안 되고요. 변화를 겪어야죠. 자 그리고 자 day. day가 말하는 것은 아까 시에 나왔던 단어들은 become 되는데 우리의 stored feeling 저장되어지니 또 과거분사죠. feeling 수식해줘요. 저장된 자 기분들이 되고 경험들이 된다. 여기서는 원래 feeling이라든가 experience는 비가산명사죠. 셀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시에 종속되기 때문에 범위가 한정돼서 지금 복수 형태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도 뭐냐면은 part of feeling 이라는 표현 여기 있었죠 우리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part of feeling 이라든가 혹은 undergo personal transformation 이라든가 자 혹은 우리의 part of spirit을 이 세 가지가 뭉쳐져서 뭐가 되냐면 in 내면화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해석은 여기까지 보고 밑에 이거는 뭐 주제가 쉽죠
이거를 우리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암기를 통한 시의 내재와